4.10 국회의원 선거 마지막 주말 후보들은 부지런히 거리로 나섰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제주의 미래를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막바지 지지세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대 총선 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 제주 지역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제주시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인제사거리에서 아침 유세를 갖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를 심판하고 활기찬 제주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김한규 2년 전 우리 도민들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직 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과 함께 사랑하는 제주를 지키고 미래를 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조천 지역에서 차량 유세에 집중하며 유권자들과 소통했습니다. 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인 점을 내세워 제주의 정치 교체와 변화를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유권자분들 소중한 한 표 한 표 선택을 잘 해주셔서 우리 기호 2번 저 김승욱을 선택해 주신다면 반드시 우리 제주의 변화의 바람, 새로운 바람,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주 유일의 진보정당 주자인 녹색정의당 강순화 후보는 사마직으로 나가 표심 확보에 매진했습니다. 평범한 주부,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강조하며 녹색과 노동의 가치로 새로운 진보정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을 바꿔내고 지켜낼 그 진보정당의 불씨 정말 함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우리 삶을 거부하는, 우리 국민들을 거부하는 그 심판 단호하게 제대로 싸워내겠습니다. 제주시갑과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자들도 거리와 상가, 시장 등 지역 곳곳을 순회하며 막바지 지지세 결집에 집중했습니다. 본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